항구의 도시 부산에 왔습니다. 정박된 요트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네요. 차장길 씨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곳을 찾는답니다. 아, 이건 제 배입니다. 아, 배가 있으신가요? 요트가? 아, 요트라기보다도 약간 뭐 헝그리 요트라 그래야 되죠. 잘 쉬기 위해 마련했답니다. 계속 일하다가 뭐 바쁠 때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쉼표입니다, 쉼표. 오늘 여행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아이고, 갑판장님. 아이고. 아이고, 선장님. 아, 어서 오세요. 주방 끌었다. 아이고. 종석 씨 두 살 형님이지만 여기선 갑판장이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고향인 섬에서 탔던 배가 그리워 10여 년 전 요트를 마련했는데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튼튼해서 고무신배라고 부른답니다. 도시 탈출이죠, 완전히 도시 탈출. 기분이 하늘같이 째집니다. 요트의 묘미는 바로 이거겠죠. 팽팽하게 돛을 올립니다. 빵빵하게 받아야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맞게 돛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바람 힘껏 받고 시원하게 항해합니다. 5-6도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돛을 펼쳐서 바람을 영향도 좀 받아보고 5-6도 가서 낚시도 한번 해보고 5-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숨 가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봅니다. 유행가 가사 속 5-6도가 여기 있네요. 이 절경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똑바로 박힌 것 같네. 낚시 준비하지요. 좀 잡히려나. 주로 잡히는 게 이제 고등어, 전갱이. 괜찮은 걸 한번 낚아 볼까요?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할 텐데요. 큰 놈 한 놈 인정해라. 자칭 타칭 낚시 고수들이 두 명이나 왔는데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네요. 소식이 없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왔다. 입질이 왔네요. 이 정도면 월척 아닌가요? 걸리나? 아이고 씨, 5-6도가 물었구나. 이거 월척. 땅을 그런 것인데. 5-6도를 낚았어요. 자존심 무너진 두 남자. 전략을 바꿔 광안대교로 향합니다. 여기선 만회할 수 있을까요? 와, 여기서 낚시도 하고 그늘 밑에서 라면도 좀 먹고. 육지든 바다든 다리 밑이 제일 시원합니다. 잠시 후 집중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 뭐 걸린 거예요, 선생님? 뭐 왔어요. 뭐예요? 이거 등대. 빛깔이 참 예쁘네요. 아이고, 다 됐어요. 고무신 배표 라면. 아유, 만나게 됐네. 갑판장님, 라면 먹읍시다. 탁자를 만드셨네. 이놈을 기존에 있던 탁자가 세월이 돼가지고 망가져서 짠. 아, 멋지구나. 아이야, 그냥 나 되겠노. 네.
아이고, 갑판장님, 요 배 위에서 소고기를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선상 파티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장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머리 좋은 거. 선상에서 먹는 고기 맛은 어떨까요? 좋아요. 많이 세일상 받은 것 같아요. 배 위에서는 칼칼한 라면 하나만 있어도 별미일 텐데 여기에 소고기까지. 라면하고 고기 하나하고. 이게 선상 보양식이네요. 두 분 부럽습니다. 서민 음식인 라면과 아주 고급 음식인 소고기가 어울리는지는데 그 맛 또한 참 묘하고 맛있네요. 아, 한우와 라면과 바다 삼합입니다. 최고입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즐거우면 그만이죠. 다음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만선을 기대하면서. 이것도 뭐예요, 이 차는? 아, 이건 제가 3년 전에 만든 캠핑카입니다. 싱크대, 화장실, 여기는 수납장이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침실이고 내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침대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아이고, 오래간만에 시간 됐는데 송정 바닷가나 한가 봅시다. 자, 열심히 놀았으니까 남은 시간 열심히 놀러서 놀러 가봐야죠. 쉴 때 더 알차게 쉬기 위해 캠핑카까지 만든 장길 씨.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이런 충전의 시간이었답니다. 잘 익었다. 오.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수박 잘 드시네. 다음엔 어디로 떠날까? 이 한마디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겠죠. 저는 뭐 일도 만족하고 노는 것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 장길 씨가 바다 위에서 찾은 행복은 그게 아니었을까요? 초록 낙원으로 떠나볼까요? 해발 1,353m, 강원도 삼척시와 동해시 사이에 있는 두타산입니다. 이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산을 찾는답니다. 아, 요즘 두타산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길이 새로 생겨서 그래서 이 길을 한번 다 걸어보려고 왔습니다. 두타산 비경에 반해 험준한 길도 마다않던 등산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와, 여기가 배틀바인가 봐. 두타산의 상징 배틀바위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가파르게 솟은 직벽이 이어져 골산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가계라고도 한다지요. 이곳에서 비단을 짰다던 전설 속 선녀들도 이 경치에 반하지 않았을까요? 높은 산, 깊은 골, 물 또한 맑아요. 물 너무 시원하겠다, 저기. 너무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하다. 냉장고에 들어온 것 같다. 잘 먹을게요. 잘 가져왔네. 계곡에서 먹는 오이의 맛이 진정한 여름의 맛이네.
조선 중기 문인 김효원은 금강산 다음 두타산이라 했습니다. 깊은 골짜기, 기이한 수석을 두고 한 말인데요. 아, 여기가 미륵바위구나. 사람 머리같이 생겼네. 저기 입술 있고, 저기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자연이 만든 예술품입니다. 이 길 끝에는 어떤 풍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와 풍경 좀 봐. 와, 가슴이 뻥 뜨인다. 이 거대한 바위들이 고층 빌딩 모여있는 형상과 비슷해 두타산 협곡 마천루로 불린답니다. 완전 절벽이야. 그러고 보니 바위 벼랑 위에 서 있는 거였네요. 아 근데 힘든 만큼 이 경치가 보상을 해주니까 전혀 힘든 게 싹 사라지고 있어요. 아찔해도 포기할 수 없는 절경입니다. 바위 절벽을 따라 걷는 길. 이 계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줄을 타고 올랐다 하는데요. 아찔한 산행을 한 이유는 오로지 이 풍광 때문입니다. 높고 깊은 이 산에는 폭포도 많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40개의 폭포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찬 물소리가 발길을 잡습니다. 폭포가 두 개나 있어. 그래서 쌍폭포구나. 보기만 해도 더위가 물러나는 것 같은데요. 청옥산에서 흘러온 물줄기와 두타산의 물줄기가 한 곳에서 만나 쌍폭포라 합니다. 쌍폭포를 지나니 다시 물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용이 승천하면서 남겼다는 용추폭포. 이름처럼 물줄기가 힘차네요. 이 맛에 여름산을 찾는 거겠죠? 오늘 조금 덥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땀을 흘리고 난 후에 이렇게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진짜 여름의 느낌이 물씬 나네요. 지금 이 순간 낙원이 있다면 바로 여기 아닐까요? 두타산의 여운을 안고 푸른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서 차박을 할 거랍니다. 야외에선 라면만한 음식이 없죠. 라면에 김치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하니 뭐가 더 필요할까요?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요? 결혼 6년 차인데도 깨소금 내가 폴폴 나네요.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매 순간 후회 없이 부부는 매일매일 행복을 만드는 중입니다.